먹은 만큼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 열린 행복 만들어 볼까요? 네, 김태풍입니다. 미스짱입니다. 미스짱님, 네. 사람들은 말이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요? 네, 노래만큼 우리를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 싶네요. 네네. 오늘도 열린 성인 가요 콘서트에서 들려드리는 노래로 위로와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차게 달려가는 첫 무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는 가수가 계시죠. 바로 민지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빠 달려! 싣고 떠나자 불타는 태양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사랑의 고속도로로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회사를 싣고 달리자 행복의 꿈을 실컷 따라자 우리의 사랑의 고속도로 우리의 사랑의 고속도로 만났으니 웃으며 살자 서로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란다 달콤한 사랑 엮어가며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나 짧은 미련만 두고 흘러만 가네
짜증 내도 안 돼. 화를 내도 안 돼. 둥글둥글둥글 사람인 거야. 만났으니 웃으며 살자. 서로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란다. 달콤한 사랑 엮어가며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나 짧은 어느새 내
잘하려고 했는데 잘한 것도 없지만 내 나이 6학년 6반 어쩌다가 6학년 열린 성인 가요 콘서트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성인 가요계 피터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 정말 너무나 동안입니다. 진짜 동안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또 특유의 낭창낭창한 목소리가 인상적인 가수인데요. 그룹 들고양이들의 마지막 보컬리스트 김지민 씨가 오늘은 들고양이들의 불멸의 히트곡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예.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가는 너를 잡지 못했네
잡지 못했네.
단단하게 줄거 물고 나서
Thank you.
자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듯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도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열린 성인 가요 콘서트 이 시간을 찾아주시면 최상의 무대로 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장계현 씨 무대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풍이었고요. 미스짱이었습니다. 결혼은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할 여인 있게 해주오 주오 그대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우연히 우연히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 자꾸만 떠오르는 있어야 한 여인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그대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우연히 우연히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게 지 어차피 불어온 바람이라면
이렇게 됐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한 번은 돌아온다고 모두들 기다리지만 어차피 새로운 바람이 다시 온다.